2013년도에 네네. 데뷔를 사실 어느 정도 그쵸. 경력이 네, 맞습니다. 탄탄하시고 발매된 곡들도 꽤 많으신데 최근에서야 이제 공연을 네, 하기 맞아요. 시작하셨죠? 네. 왜 그동안은 공연을 안 하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오빠의 행보를 조금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오빠는 아무래도 프로듀서로서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네. 하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무래도 군대에 가다 보니까 보고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아 내가 늘 오빠를 보면서 네. 아 저렇게 뭔가 무대 위보다는 그쵸. 뒤에서 프로듀싱 하는 게 멋지다 네네네. 그런데 군대를 딱 가고 나니까 그죠 이제 누구 따라하지? 그죠 이제 난 누굴 보고 본받지? 맞아요 맞아요 공연이 하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부터 이제 공연을 네네네네. 하시게 되고 네네네. 첫 공연 때도 막 팬분들도 엄청 감격스러워하셨다면서 어떠셨어요? 공연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친구가 앞에 공연하고 있으니까 되게 감격스러우셨나 봐요.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해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도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꿈에도 그리던 라이브일 수 있거든요. 네네. 팬분들한테는 뭔가 되게 벅차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넓은 곳에 그리고 다 저를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저를 찍어주고 계시고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팬분들에게 네. 지금 TV 앞에 팬들이 앉아있다. 근데 지금 저 렌즈를 보면 팬들이랑 직접 눈이 마주치는 거야.